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역사상 국가적 위기는 늘 권력자와 정권의 잘못으로 초래되었고 그때마다 백성과 국민이 나서서 인내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당당히 국익을 실현해내고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위험한 북한 정권을 능란하게 다루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일궈내며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해줄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며 국회의 일각에서조차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을 비호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대통령 사퇴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촛불 시위가 매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그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9%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의 4.19, 제2의 5.18, 제2의 6월 항쟁이 발생할 경우에 수반될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막기 위해 충심어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내어놓으십시오. 국회가 추천하는 패널과 함께 생방송 TV토론으로 국민이 묻는 질문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직접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주십시오. 진솔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국정운영 동력이 마련되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약에 직접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에 제한 없는 질문에 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스스로 퇴진하십시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택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그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넷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자금의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다섯째, 거국 중립내각과 국회가 협의해서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 등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는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이룬 후에 조기 대선 등 헌정 정상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권력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개헌 논의는 그 다음에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혹은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막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이나 정권이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반드시 그 사고를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해 내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은 물론 80년 5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김주열, 이한열, 강경대, 백남기 농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수반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희생과 고통 없이 헌정체제와 절차를 통해 국정과 민심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